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제가 유튜버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이 유튜버 분께서는 제가 사육장만 들고 오면 그 안에다가 정글 심지어 폭포까지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진짜 이 사육장 하나만 딸랑 들고 왔습니다. 물론 도마뱀도 데리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착했거든요. 저기 있는데 바로 레츠키리.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카페, 수족 카페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드디어 왔네요. 네. 제가 생방송이나 이런 걸 몇 번 봤었는데. 아, 진짜 영광입니다. 혹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족관을 운영하면서 이제 산호맨 TV. 네. 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네. 산호랑 이제 해수어와 팔루다리움, 비바리움 같은 것을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네. 야, 여기 보면요. 네.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와, 이거 작은 숲속이 숲속을 만들어 놓으셨네. 우와, 야, 오늘 뭐 그나저나 뭐 사장님께서 뭐 정글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런 데다가 도마뱀 한 마리씩 넣어가지고 키우거나 부치료 친구들 넣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트리파이톤이라고 뱀 친구가 살게 될 수 있어요. 아, 여기에요? 네. 아, 여기 딱 여기 감싸서 네, 하면은 조기도 이제 조기도 안에 감을 수 있게. 아, 일부러 이렇게 딱. 네네. 딱 생각만 해도 여기 애기 딱 말고 있으면 되게 이쁘겠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제가 오늘 이거를 여기 우리 사장님이랑 같이 해서 제가 키울 친구를 여기다가 세팅을 한번 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시작할게요.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고 계신데요. 그 사이에 좀만 보자면 와우, 여기 산호 친구들. 와우, 우와, 색감. 야, 여러분들 진짜 이쁘죠? 이게 해수를 키우면서 산호 종류를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이뻐가지고 그 매력에 많이 빠져드는 그런 류죠. 안녕. 와, 저 뒤에 탱도 이쁘다. 아, 이제, 아, 맞다. 깜빡했네. 여러분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야,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피규어 아니고 왁시몽키거든요? 근데 베이비 친구예요. 와, 너무 귀엽다. 지금 이렇게 폭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 사육장에 폭포도 만들어 주신다 했는데 과연 어떨지. 야, 여기 자칫하면 여기 산란도 하겠다. 좋다. 좋다. 이게 뒤에 여러분 인테리어 효과까지. 아, 우선은 제 사육장이 더 기대돼요.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만드는 과정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들이 아주 기가 막히고 꽉 막힙니다. 제가 아는 거는 뭐 여거 수태. 네. 여뭐 여과제. 이거 뭐지? 그 이제 화광 외벽을 네. 장식해 줄 화산석. 화산석이에요? 네, 네. 오. 튜브, 그다음에 이제 유모, 투톤 유모, 그다음에 가지 유모 뭐 이런 것들 섞여 있는데. 네. 자, 친구는 제가 오늘 이 친구를 위해서 집을 꾸며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육하는 게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여기 키우기도 하고 저기 키우기도 하고. 이 친구에게는 정글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하나하나 수작업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뼈내를 만들어서 이제 펌프랑 이제 여과제를 넣을 틀을 만드시는 건데 이게 하는데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서 바로. 자,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오, 이거 되게 신기해요. 와, 이거 보면은 이거 혹시 그거죠? 폭포. 네, 폭포가 되는 구간이고 여기 이제 폭포를 네. 막아주고 혹시나 이제 그런 안개 효과를 내고 싶으시면 여기다 미스트리를 넣으시면 안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배변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변 패드요? 네, 배변 패드. 이게 이제 조금 새로운 아이템이죠. 비바리움 팔로들 많이 꾸미는데 사실 그 파충류 양수를 많이 키우다 보면 배변이 네. 톡톡이는 사실 불가능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아, 그렇죠. 공벌레 뭐 진짜 500마리 때려넣지 않는 이상 힘듭니다. 그거보다는 배변 패드로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빼서 와, 이거 다 물 청소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실리콘 완벽하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히터와
리턴 펌프. 여기서 이제 펌프가 여기 꼽아지게 됩니다. 와. 네. 그리고 이 안에는 히터가 들어가서 여기 안대 물 온도는 26도 정도,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4도 유지시켜주고. 와, 자체적으로 네. 이제 온도 조절까지. 전체적인 물량은 좀 많이 적게 해서 이 내부 습도는 한 60 정도 유지되게 할 겁니다. 60, 65 정도.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단계를 조금씩 이제 구도를 잡아가시면서 세팅을 하시더라고요. 네, 좀만 있으면은 여기 보이는 이끼. 와, 이끼 종류 되게 많네요. 네. 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구슬 이끼, 서리 이끼, 뭐, 깃털 이끼, 소리 이끼. 이 다양한 걸 여기다 다 넣는 거예요? 네. 이게 얘네도 이제 물 근처에 있는 물 근처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살짝 네. 건조한 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 아무 데나 붙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좋아하는 위치에 붙입니다. 아.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지금 만들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저를 위해서 시간 네. 절약을 위해 네.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시라고. 네, 저랑 3박 4일 같이 있으셔야 돼서. 아, 3박 4일 있어야 돼요? 네. 아, 저 지금 바로 가야. 아, 남자친구 있으시죠? 아, 아 요거예요? 네. 우와. 저를 위해? 네, 네, 네. 아, 제가 제작 문의를 해놓은 게 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우와. 짜라라따따. 지금까지 이런 사육장은 없었다. 아, 정글을 아주 그냥 박아 놓으셨네요. 네. 야, 폭포까지 있고. 야, 이거 나이가라 폭포 저리 가라네. 는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작은 숲을 옮겨 놓은 듯한.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블루멜리아드랑 이건 뭐죠? 이름이? 포밀라라고. 정글 플랜츠인데. 아, 정글 플랜츠예요? 네, 이 정도 한 60에서 80% 습도에서는 충분히 사육이 가능한. 네, 저 제가 만든 네.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크레인 이제 여기 밟고 올라갈 건데 이거 살짝 빼주시고 아~ 이거는 이제 거치형입니다. 이렇게 사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다리, 네. 사다리, 사다리. 또 탈퇴할 때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빼주시고 그다음에 얘를 네. 빼주시면 와 이게 배변 패드 역할입니다. 이야.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바크를 깔아놨는데 네. 이 바크가 조금 뭐 유지비라든지 여기 마음에 안 드시면 여기다가 이제 그 키친 타월 있잖아요. 보통 많이 쓰시는. 네네네. 키친 타월로 갈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여기는 여과칸이고 여기는 이제 스펀지가 있어요. 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네. 가끔씩 세척 빼서 빼서 세척해 주시면 돼요. 빼서. 와, 좋다. 보시면 여기 네. 이제 굵은 망인데 마지막 망은 완전 얇은 망으로 되어 있어요. 촘촘한 거요? 네, 완전 촘촘한 망. 아, 저기. 네. 저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정 가운데 흰색 부분 촘촘한 망.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물은 아주 맑은 물이 물로 다시 넘어오겠죠. 여기 물고기 키워도 되겠네요. 네, 그럼 여기 여과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고기도 충분히 키우실 수 있고요. 여기다가 총살이 넣어야겠다. 나중에 후에 이제 뭐 안기 같은 거 원하시면 네. 자, 두 번째 히든 싹 빼면 우와 뭐야. 네, 여기서 폭포가 흐르고 있고요. 오, 다 뽑히네. 거기다가 이제 네. 미스트기를 넣으면은 안개 발생이 되고. 안개 발생기 그거 하나 넣어야겠네요 여기다가. 물량은 물량 자체를 최소화한 팔루다 비바리움이라고 할까요? 팔루 비바리움. 네, 이렇게. 팔 비바리움. 자, 그럼 바로 귀요미 넣어볼게요. 야, 이 친구도 나름 그 되게 유명하신 분에게 입양을 해온 건데. 너무 이뻐요 색깔. 그쵸. 우와, 딱 어울린다. 우와. 이 친구가 여기에서 성체까지는 이제 키우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제가 나중에 사육장 옮겨줄 거고요. 당분간은 이 친구가 여기서 1년 정도,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는 여기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근데 잘 안 보이는데 좀 내려와주면 안 되겠니? 야, 근데 물도 자연스럽게 알아서 먹겠네. 야, 좀만 여기, 그래. 옳지, 옳지. 거기 좀만 있어봐. 그리고 저도 이 친구 말고도 제가 이제 브로멜리아드에 사육을 했더니 이 작은 친구들은 이 브로멜리아드 여기에 사이에 들어가서 자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고. 자, 부채거나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유튜버 사장님께서 이렇게 정글을 선물해줬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정도면 인정? 네, 인정. 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혹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네, 부채거나 자연과 같은 환경에서 네네네 우리 아끼는 생물들을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